드디어. 자기네가 거기서 키우던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 혹시 걔는 안 키우셨었대요? 네, 그러셨다래네. 다른 개는 우리 난 보지는 못했어. 못했는데 그 새끼가 아주 두 마리가 그저께 여기 있더래.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의문스럽더라고. 누가 유기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경유를 했는지 몰라도 곧 들어가고 그 두 마리가 돌아다니더라. 없어? 네. 네, 어디요? 여기에다가 새끼 한 마리밖에 못 봤어요, 저거.
먹을 게 없으니까 죽행겨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겠지. 쟤네들은 자기네가 댕기면 먹을 수가 없잖아, 지네끼리. 쟤네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당연히 이제 걔들 입장에서는 점점 영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배코다. 백구 그쪽 방향으로 다시 갔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영역으로 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석구석 빈집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구석구석 간 소리 뭐 들으셨어요?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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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너 아파. Damn, son. 영양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계속 너무 못 먹거나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웃자. 엄마. 여자애네. 아, 귀여워. 이제 이가 났으니까 한 3개월? 맞죠? 백순이만 이제 심장상 중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치료를 잘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말랐어. 아, 나 있다. 전혀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티가 나는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라 있고 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부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좀 불량하고. 재개발 지역에서 그렇게 모여 사는 개들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또 모여서 번식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동물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 좀 안타깝긴 하죠. 사실 저 아이들이 왜 남겨졌으며 꼭 왜 저기 있어야 되며 사람이 나갔으면 사실은 같이 나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 저 아이들은 남을 수밖에 없는가.